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퍼플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더 런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4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화가 맞을 거예요. 아마도 지난 시간에 챕터 5까지 클리어를 했고 스테이지 5까지 클리어를 했고 드디어 이제 레이스는 중반부를 넘어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마 6, 7, 8 판 깰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그 스토리가 한번 끊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하나에 15분 정도 걸리고 넉넉 잡아서 15분 정도 걸리고 로딩 시간 같은 거 다 포함하면은 아마 50분, 1시간 내에는 클리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은 뭡니까? 플레인, 그건 요구르트 아닌가? 아무 맛도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 자, 일단 플레이 타임도 1시간 6분을 찍었습니다. 뭐랄까, 그 도착까지 아주 넉넉 잡아서 2시간 내외로 도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절반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무슨 특징이 있는 맵이었는지 까먹었어요. 그냥 대충 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한 코너링이에요. 뭐야, 맵이 왜 이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각 코스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라인 짜기가 힘들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션은 좀 힘들게 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차를 타야 잘 탔다고 소문이 날지. 뭐 풀리는 게 없어 이거. 그냥 각 잡고 이상한 차 한번 타볼까요? 너무 이상한가? 뭐 이 차 어때서? 한번 가보죠. 아, 검은색밖에 없네. 사실 이 차 처음 몰아봐요. 이 게임 하면서 해치백을 처음 몰아보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멋있다. 색깔도 멋있고 사실 이 차는 노란색이 이쁜데 이 차도 나름 괜찮네요. 야 누가 해치백으로 레이스를 하냐. 어디보자. 역주행을 하면 좋겠는데 비켜라. 어이구 고속도로가 크게 여기서 끝이 나네요. 뭐 이거 무슨 네로라 하는 슈퍼카들이 막 있는데 이 엉덩이 뚱뚱한 자동차에 한번 치여 죽어봐라 한번. 네, 르노 메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 나라 차였지? 어! 프랑스 차였나? 아무튼 그런 라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메가네가 되기 때문에 메가네. 메가네가 무슨 뜻이지? 안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신... 아 그건 메가미구나. 안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경을 타고 우린 달리는 거예요. 어! 맵 잘못 봤어! 두 명만 더 제끼면 되는데 앞에 두 명이 있네요. 80등, 79등이니까 야들을 다 제끼고. 어이쿠 이런. 야 이 차 괜찮은데? 어 제가 모양만 보고 한 번도 안 몰아본 차인데 상당히 느낌이 괜찮네요. 코너도 잘 돌아가고 이 정도면 뭐 쓸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중에 제가 차를 사도 아마 해치백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 이건 뭐 이렇게 하고 가? 정말 운전 매너가 개꽝인 친구네. 뭐야 이놈은. 지금 둘이 짜고 저를 이렇게 견제하는 게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시잘때기 없이 재수가 없네요. 1킬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한 놈만 더 제끼면 되는데 니트로가 얼마 없어서 일단 붙고 붙어. 최대한 붙어서 0.5, 4, 3, 2, 1 오른쪽으로 쉽게 빠져 비켜. 네, 일단 가뿐하게 아니 가뿐하게는 아니지만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빠방한 차였어요. 자, 이것으로 또 다시 2,500만 달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네요. 다만 이제 10% 중기의 수수료가 90%라는 엄청난 폭리를 견뎌가면서 일단 자기 급한 돈부터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는 우리 불쌍한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실 뭐 하는 짓 때문에 딱히 불쌍해 보이진 않고요. 이거 서쪽으로도 달리니까, 아니 가로로 달리니까요, 혹시 세로로도 달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까지 한 7-8천 킬로미터쯤 되겠죠? 지구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가 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칠레 이런 데 달리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더런 2 나와라 제발. 저는 그 모스트 원티드 라이벌 이쪽 라인보다는 차라리 더런 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싱 게임의 그 진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이 그쪽을 선택했는데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음악이 굉장히 컨츄리한데 좀 미국의 좀 컨츄리한 느낌하고 많이 어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트럭이 많이 나와? 차를 바꿀 기회가 생겼는데 안 바꾸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달리는데 뭐하러? 솔직히 이렇게 잘 달릴 줄은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냥 좀 재미로 타다가 그만 탈라 그랬는데, 아! 이것으로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게임 만약에 우리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하는 레이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게임 오버를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달리게 하는 겁니다. 개 하드코어 모드로. 나름대로 그 게임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야 또! 아! 깜빡이 켜고 나오라고요. 젠장할. 아니, 우측에서 지금 차가 가고 있었는데 왜 좌회전을 하는 거야? 물론 원초적인 문제는 지금 이 시골길을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 제가 잘못이긴 한데, 난 주인공이잖아. 저는 이래도 된단 말이죠, 주인공이니까. 아, 이 키도 어디야? 근데 저런 일반 차량들이 감히 제가 달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어, 말이야. 급하게 90도 꺾어주세요. 저놈만 잡으면 이번 스테이지도 이쁘게 끝이 날 것 같아요. 금방 잡겠네요. 뭔 차야? 람보르기니야? 어, 람보르기니인데요? 비싼 차 타면 뭐하니? 빠른 게 장땡이죠. 우와! 쫓아오네요. 역시 슈퍼카는 달라요. 슈퍼카대 튜닝카의 우와! 봐줄 수 없는 한판 승부인데 일단은 승리를 찍었습니다. 아까 2분 58초 3분 달렸으니까 여기서 2분 또 제끼고 70분 시카고까지 50분 째야 되는데 시카고가 어디죠? 미국 지리를 전혀 몰라서 미국의 50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항상 얘기하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이 끼고 있는 중에는 선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벌써 1995km를 달렸어요. 제가 1회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달리면요 미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800km니까 평균 시속 200으로 달려서 24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2 곱하기 24, 48이니까. 근데
1등을 하려면 최대한 이제 뭐 멈춰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체 실제로 달리면 몇 시간이나 아우 진짜 몇 시간이나 걸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주인공이 과연 지금 이 차를 몇 시간째 타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밥은 먹고 다닐까요? 저번에 기름 넣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기름 넣으면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러는 거겠죠? 왜 차라리 화장실 가는 것까지 버튼 액션으로 하면 또 웃겼을 텐데 그러면 너무 개그가 되니까 니드 포 스피드가 딱히 개그가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 모스트 원티드 2012가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그렇지 그 이후로 뭐 라이벌이라든가 거기서도 유머스러운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이 게임에서도 가끔 그 피식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스토리 전개의 메인은 아니었으니까.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도가 꼬불꼬불하냐? 지름길이 있는데 탈 수 있을까요? 타도 될까요? 괜히 탔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닌가? 뭐 나름 괜찮네요. 아니야 괜찮지 않군요. 괜히 탔어요. 속도가 안 나. 6번 두 명만 더 제끼면 되니까 힘내서 달립시다. 3킬로 남았으니까 대충 해결아. 옛날에 1회차 때 30프레임으로 이 게임을 즐겼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정말 지옥이었죠. 이걸 왜 탄 거지? 과연 이게 지름길이었을까요? 이게 복잡해. 지름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이리저리 추월을 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 뭐 틀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비포장도로라서 속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판도 종료를 했고 대체 이 스테이지는 배경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농장인가 농장? 미국은 농장을 그 비행기로 관리한다고 하죠? 씨 뿌릴 때 비행기로 이렇게 돌면서 그냥 뿌려버리고 우리나라처럼 꼼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막 비행기로 막 물도 주고 아 물은 따로 주나? 씨 뿌리고 그 비료 넣고 농약 뿌리고 이러는 거를 비행기로 다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식하게 거대한 나라라서 그런지 쟤네들도 각 주별로 나라를 끊어버려야 돼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맵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다가 자치군을 박아서 나라를 이렇게 쪼개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방제로도 부족하고 아예 그냥 나라를 쪼개버려야 돼. 쪼개버려.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게임상으로 날씨가 안 좋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게임에는 그 비 효과는 없습니다. 왜 눈 효과는 있는데 비 효과가 없을까요? 비가 더 표현하기 쉽지 않을까요? 아닌가? 물 반사 같은 거를 써야 돼서 그러는지 뭐든 건지. 아유 뭐야 시간이 없네. 농담 따먹기 하면서 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쌈쿨하게 드리프트. 아 오 이 차 괜찮네. 이 차로 엔딩까지 가버릴까? 너무 꼬대가 안 살아나죠?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비포장도 편하게 달리는 전륜구동의 느낌. 뭐 게임에서야 잘 안 보이지만 웬만한 조금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후륜구동은 비가 오면 완전 막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차를 살 때는 전륜구동을 사서 가족의 안전을 지켜볼까나? 아, 뭐 후륜구동이 좀 스포츠적으로
간지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단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희도 우리 집 차도 후륜구동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어우 깜짝이야. 드리프트 하시고 아이고 실패. 맵이 아주 그냥 제멋대로. 설마 이게 다 실제로 있는 맵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은 이 게임의 가치가 조금 상승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딱히 이 게임에서 재현율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실제 도로일 리는 없겠죠. 아이쿠. 근데 얘네들 정도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면 실제로 충분히 있는 지도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와 피할 수 있나? 어휴. 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요. 뿌린 배가 고프다.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맘대로 소리가 막 끊기고 이럽니다. 얘들한테 버릴까? 지금 삼성 헤드셋을 몇만원짜리를 사왔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고장이 안 나갔고 안 쓰고 있거든요? 저걸 끼우면 또 소리 옵션을 또 막 바꿔야 돼갖고 안 쓰고 있는데 빨리 바꾸든가.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저게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약간 마이크 길이가 길다는 게 조금 단점이었는데 그런 거야 구부리면 되니까. 방금 이 친구 그 캐릭터 설정이 있었는데 못 봤네요. 얘 무슨 그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로 왔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나왔습니다. 아직 안 바꿀래요. 이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놈의 벤츠구나? 아, 콜뱃인 줄 알았네. SLS AMG. 저는 AMG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에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들어갔냐? 어우 살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성능이 밸런스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저 AMG라는 브랜드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뭐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에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으앗! 차차차차! 좋았어! 가자! 비켜! 비키셈! 길 더럽게 안 비키네요. 우와우! 살았다. 이거 타도 되겠지? 좋아. 이 느낌이에요. 4km 남았는데, 이거 유지하면 되겠죠? 한두 번쯤 추월 당해도 4km나 오이! 이거 뭐야! 죽인 것 같은데? 좋았어, 죽였어요. 네, 저의 승리는 확고합니다. 편승. 야호! 한 번 더! 이렇게 멋모르고 점프했다가 그 착륙 지점에 트럭 있으면 기분이 참 꽁기꽁기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좀 드라마틱한 연출을 또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점프했을 때 앞에 자동차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스킬을 자기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좀 이 게임이 나쁘게 말해서 그런 세세한 조금이라도 그 게임을 하다가 짜증이 날 만한 요소들은 다 배제를 시켰을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된 드라이빙을 펼쳐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작진이 계산한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코스 밖으로 튀어나가면 뭐야 리셋하는 거 대신에 이제 새로 시작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로 이제 별 의미 없었던 스테이지 6이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20분 걸렸어요. 한 스테이지에 15분 정도 걸리는데 로딩 시간 합치니까 20분이 되네요. 6, 7, 8 클리어하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 미션을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골길이야? 귀찮네요. 예, 스테이지 5에서 그 설산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드디어 시카고에 입성을 하시는 우리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야? 뉴욕까지군요. 뉴욕까지. 뉴욕.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근데 뉴욕은 뭐죠?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인가? 이건 뭐? 미국 여행을 한번 가든가 해야지. 일단 이미지 체인징을 위해서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인칭도 나름 분위기 사는 게임이에요. 1인칭이 엄청 재밌는 레이싱 게임이 있고요. 엄청 별로인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은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말하는 곳이니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지름길이 보이는데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이 탈 기미가 안 보여서. 아! 좋았어. 쫓아가자. 여기서 대규모 농업 및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진 소리가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따가 페이크고 파워 지름길. 여기 뭐 무슨 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립시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돈 벌면 갚을게요. 아차! 으! 또 한 번! 아차! 아차! 자, 저놈만 잡으면 이번 판, 뭐야 이거? 저놈만 잡으면 이번 판도 1등인데 지름길! 아우! 아우! 지름길의 좋은 점은 코너를 직선으로 바꿔주는 길도 있다는 점이죠. 방금처럼 그냥 제대로 된 길로 갔으면 한번 속도를 줄여야 했을 텐데 그거를 지름길에서 감속되는 걸로 대신 메꾸는 겁니다.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이 차 괜찮구나. 이 차 빨리 이 판을 끝내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겁나게 쉬쉬랍니다. 휴게소 없나? 호떡 먹고 싶다. 호떡 일로 가도 되나? 가도 되나요? 아! 개! 아 죄송합니다. 어! 아이고 속도가 너무 줄었어. 울타리를 이상하게 박는 바람에 속도가 너무 줄었지만 1등은 저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2500만원 내거다. 누가 주최하는 건지 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2500만이면 2억 5천 25억 250억이거든요. 250억? 참가비를 레이서 한 명당 1억으로 잡아도요 약간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는 돈은 주최 측에서 낸 건가? 근데 주인공은 이제 그 스폰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가비가 있었다면 대신 내줬겠죠. 대신에 중계비가 90%라는 개폭리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기면 25억.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250억이지 생각해보니까 목숨 걸고 30시간 이상 레이스 하는 거 치고는 좀 적지 않나? 님들 같으면 250억 레이스를 목숨 걸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나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2500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0만이면 또 1등을 해야 된다는 보장이 1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참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지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달립시다. 거기서라 들이받고 니트로 써주고 아니 그러니까 부스터 박아주고 햇빛이 좋아요. 엔진이 배틀필드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야? 저 앞에 있는 차는 무슨 차요? 날개가 굉장히 이쁘게 박혀있는데 아차!
아우! 어우, 박을 뻔했어요. 이 차 무슨 차예요? 아, 맥라렌이구나. 뒤에서 봤을 땐 저렇게 이쁜 차인 줄 잘 몰랐습니다. 아, 여기 정주행 쪽 일직선이었어요? 네, 고속도로구나 여기. 아, 차 바꿀래. 아! 이미지 체인지. 뭔가 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모양의 자동차 없을까요? 파이어버드 GTR? 아시아의 자존심 GTR. 이건 뭐야? 페어레일이 너무 옛날 차예요? 람보르기니랑 같았고 뭐지? 챌린저? 바이퍼가 있으면 좋을텐데. M3 아우디나 한번 타볼까요? 아우디 R8 무슨 색으로 타야 될까요? 이렇게 좋겠다. 갑시다! 사륜 꽈트로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거기 서라! 거기 서세요. 이끈 다리를 지나가서 갑자기 모스트 원티드 2012가 생각이 나네요. 그 게임 오프닝이! 저 치사한 놈 지만 쏙 빠져나가? 는 죽었다 이제. 아,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 어디부터야 이거? 어디부터야? 네,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지금 가장 빠른 게 저라고 지금 왼쪽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의 옛날 기록이요. 근데 이걸 그냥 깰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만 주목되지만 비켜라. 아, 이런 이거 사고를 일으키면서 달리는 거야? 뒷차를 방해하기 위한 치사한. 어이구, 이런. 저 역주행할 뻔했어요. 저쪽으로 괜히 밑으로 채워보겠다고 큰일 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아니다, 아, 밤은 아까 지나갔죠? 그럼 이게 지금 아침에 해야? 아, 이게 아침에였군요. 전 이게 석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를 꼴딱 샜다는 얘기죠? 아, 하루밖에 안 샌 거야? 그렇네요. 미국이 이렇게 슴풍슴풍 직선 길이 많아서 그런지 평균 200으로 계산을 해도. 아유, 씨, 왜 이렇게 휘어, 차가. 평균 200 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수지에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54등. 이제 좀만 더 가면 시카고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시카고. 빰빰빰빠바바바밤빰빰빰. 항상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게임이 음악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되시는 분은 OST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튜브에 아마 누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없는 음악이 없더만. 서양권은 이상하게 동양권은 그 저작권을 잘 막아요. 특히 일본께 그냥 콘텐츠 저작권 주장만 하면 되는데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니까요.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그 마케팅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인공을 노리는 그 사채업자들이 시카고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목숨이 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싸겠습니다. 얘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차라리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얘가 1등을 하도록 도와주면 그럼 100%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괴롭히는 걸까요? 이제 금전 회수는 별 관심 없고 얘를 잡아 죽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주인공은 목숨이 노려지는 상황인지 뭔지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200명이나 그 한 레이스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파벌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아 이것이 진짜 씨 지름길 타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아이고 게임 오버가 됐네요. 방금 그 차가 제가 추월을 했어야 되는 차였나 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었네. 아 저놈이 나 지름길 타려고 그랬는데 막아갖고. 오른쪽 라인을 지키죠. 건방진 GTR. GTR이면 다야? 튀어나가! 네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라인을 지키다가 지름길이 보이면 바로 옆으로 빠지면 되는거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왜 해내지 못했을까. 이걸로 몇 등이야 내가? 내가 몇 등이에요? 53등인가? 네 53등이네요. 앞에 52등이 있으니 빨리 가서 잡도록 합시다. 52등 거기 서라. 아 속도가 잘 안 나요. 아! 아까 메가네보다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라서 코너링이 좀 난리나? 어 10초 남았어요. 지름길 타고 빠른 속도로 제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꼈다. 이것도 타볼까? 뭐지 이거? 51등이죠? 얘 잡고 50등까지 가면 됩니다. 거기 서라. 아 코너가 부담돼요. 거기서 이렇게 니트로가 안 차지? 비키샘 15초만 버티면 됩니다. 음악이 아주 그냥 자진몰이 장단이 휘몰아치네요. 얘 잡고 마지막 한 놈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잘난 50등짜리 면상 한번 봅시다. 네 저놈이네요. 저놈을 잡으면 제가 마지막 레이스 참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서라. 이 차는 뭐야? 오늘 뭐야 저 차 이름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어. 그 범블비 차인데 트랜스포머 카마로였나? 카마로? 달리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나 이번 판 기록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5초나 있다 5초. 네 일단 이 판 성공했고요. 이제 시카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50등으로 아 이제 참가 자격은 받았고 전화 오네요. You know 네. me better than that, Sam. 오, 저 50등이에요. Okay. Final push to New York. 이제 뉴욕까지 1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우리 아저씨들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방금 지나갔어요. 이제 쟤네들을 처리를 하고 다음 스테이지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테이지 끝인가? 아마 저 친구들하고 한번 한바탕 붙을 것 같은데 한창 때 한바탕 해야죠. 네 마지막 그 추격전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 뭐라는 거야? 네 얘는 이제 우승은 관심 없고 주인공을 이 경주에서 영원히 배제시켜버리는 거를 최대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시카고. 아까 그게 석양 맞았잖아. 방금 다리우스라고 표지판에 써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다섯번째 여섯번째 앞 작품인 니드포스피드 카본이라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최종보스 이름이거든요. 그 친구가 탔던 차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게임 한정판 사서 받은 것 같아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그 게임의 최종 보스가 됐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해보는데 이건 뭐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이스터에그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시카고예요? 시카고니까 와치독스죠? 요즘 와치독스. 아 이런! 비켜라 같이 가! 같이 가!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아닌 사채업자들 공격을 받고 다시 한번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일단 여러분께서는 돈 빌리는 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버튼 액션이요. 한번 누른다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 연타를 해줘야 돼요. 그 패스 표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타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뭐 잡아야 될 텐데. 네, 헬기가 쫓아오는데 잘도 달립니다. 요즘 돈 못 갚으면 헬기가 쫓아와서 총을 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기서 잡아야 될 텐데 점프하시고 잡고요. 이거 못 잡는다고 죽진 않을 텐데. 네, 이번엔 또 경찰을 피해야 됩니다. 파란만장한 주인공이 일상이죠. 이 친구 일단 잡고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이 게임만큼은 좀 경찰을 공격하는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좀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죄책감 같은 게 듭니다. 구 모스트 원티드나 하퍼슈트 같은 거 플레이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 5분 내에 시카고 시내를 벗어나야 됩니다. 도망을 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헬기가 쫓아오는데 이 헬기는 저 경찰 헬기가 아니네요. 저를 노리는 사채업자들의 헬기입니다. 깡패들. 이 헬기가요 저를 이제 라이트로 비추고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라이트를 피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가만히 맞고 있으면 바로 차가 빵 하고 터집니다. 하나 빵 터지네. 경찰 찾아보니까 밑으로가 없어요. 지금 헬기가 쫓아오고 있는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경찰 무전이 막 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뭐야 이거. 맵을 잘못 봤어요. 네, 들어가시고 맵이 공사 중이라네요. 잘 피하시면서 달리면 됩니다. 이 빛만 잘 피하면 돼요. 지그재그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기둥을 싸서 무너뜨리고 난리 범거지를 핍니다. 그 고방목시로 카이지도 이 정도까지는 쫓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주인공은 얼마를 빌린 걸까요? 야호! 이 선량한 시민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 병력을 더 강화시켜서 쫓아오지 마! 몰커니 어이구야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피하고요. 좌회전? 좌회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 헬기를 빨리 잡으란 말이야. 왜? 으아!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7스테이지였나요? 8스테이지였나? 아이고. 일단 공격을 크게 받아서 주인공 퇴결했고요. 아마 여기까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아닌가? 좀 더 할 수 있나? 그럼 상황을 봅시다. 40분 오늘 1시간 플레이 하기를 각오를 했으니까. 주인공 다행히 상처 하나 없이 우사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죠? 일단 안전벨트부터 푸시고 밖으로 나가야겠죠. 맨 처음에 그때처럼 창문을 깨고 나가는 게 가장 좋겠는데 주인공을 노리고 노리는 건 아니지만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차도 브레이크를 밟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야 뭐라 그러죠 그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행히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또 새 차 구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겠죠. 뉴욕! 최종 목적지 뉴욕입니다. 이거 좀만 더 해야겠어요. 다음 챕터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고 9스테이지, 10스테이지가 조금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플레이 흐름상 아직도 7스테이지네? 차 고르는가? 차를 고르는 걸 거예요 아마? 8스테이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데 의외로 로딩 화면이 좀 기네요. 아니 의외로는 아니지. 이 게임이 그다지 가벼운 게임은 아니라서. 옛날에는 버그 엄청 나왔습니다. 막 튕기고 난리 났었어요. 넥스트 레프트 자동차를 아마 선물로 줄 거예요. 또 제 기억에는 세타 똑같은 회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한 아니네요. 세타 아우디야? 네, 이제 와서 목숨이 위험하니까 목숨은 하나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치사한 완전 치사한 거 아니에요? 지가 꼬셔놓고 차를 굉장히 희한한 걸 주네요. 이건 아까 탔던 건데 이거는 너무 승용차고요. 이거는 너무 랠리카인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314, 307, 307 미친 척하고 못생긴 자동차를 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랠리 스타일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8,90년대 랠리카 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들키면 혼날 텐데. 일단 드라마틱한 연재 끊음을 위해서 8스테이지까지 빨리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스테이지는 밤에 여기 어디예요? 아직도 시카고 같은데? 그레이트 레이크 그 뭐야 미국 약간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그 거대한 호수 말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오대호인가 그거는? 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수능 볼 때는 세계지리 선택했었는데 그 몇 년 전 얘기인지 다 까먹었을 만도 하죠. 자 빨리빨리 8스테이지를 끼고 개인적으로는 1시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레이스 안쪽으로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라 이런 목적이 떴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한 명 두 명 제껴야 되긴 하겠죠. 지금 주인공이 일으킨 난장판 때문에 경찰들이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저희는 부드럽게 경주를 재개 아이 맵이 왜 이래 부드럽게 경주를 재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포드 GT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왜 안 나오지? 아까 제가 지나갔던 길인 것 같은데요? 일로 가시고 브레이크 밟고 이래서 제가 직선 코너를 안 좋아합니다. 뭔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없어요. 비켜라 내가 간다. 아 이 차가 랠리카라 그런지 가속은 뛰어나네요. 니트로를 누르는 순간 느껴지는 공포가 상상 초월입니다. 여기서 니트로를 좀 챙기고 쟤네 왜 이렇게 빠르냐. 이 차가 무슨 거야? 코너링에서 승부한다. 비켜라 내가 간다. 경찰이 보이는데 무시. 밀었어요 쟤네들이. 쟤네들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어? 왜 나를 밀어갖고 사람에게 고생시키는 거야? 네 아까 주인공이 지나갔던 그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본 궤도에 돌아와서 또 이제 상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차를 너무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전혀 좋지가 않네요. 네 일단 레이스의 복귀전 성공했습니다. 다리에 가려서 차가 안 보이네. 44등 마침 시간도 44분이네요 자 후딱후딱 달립시다. 이번 화에는 뭔가 좀 드라마틱한 뭔가 없었어요.
1화에서는 오프닝이라도 있었고, 2화에서는 제가 녹화를 너무 일찍 끊어갖고 잘 안 보였고, 3화에서는 그 유명한 산사태가 있었죠. 이번 판은 뭐가 있는지, 이번 판 끝에 좀 헐리우드 액션스러운 뭔가가 나오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달려야 돼요. 지금 1시간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배도 고프고. 달려, 빨리 달려보라. 레이크 쇼어. 근데 이걸로 순식간에 8등 제끼라네요. 갑자기 너무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밤거리를 옛날 올드팝 들으면서 달리는 이 기분 상쾌도 하다. 어디 피하시고 어디까지 가줘야 될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차 너무 많아. 왜 이래? 피하기가 좀. 아, 뭐 어떻게든 되네요. 비켜라! 과감한 추월, 과감한 핸들링. 아, 아이, 과감한 사고. 에이씨, 다 제꼈는데. 니트로를 채울 방법이 없네요. 이게 옆차에 붙으면, 지나가는 차에 가까이 붙으면 이제 사고를 이쁘게 피했다고 해서 보너스 니트로를 좀 주긴 하는데 그걸로는 모자라요. 지금 더 빨리 달려야 돼요. 더 빨리. 두 명 남았는데 얘는 잡는다 치고 36등이 지금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으! 야! 안 돼!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차가 너무 그 이 니트로를 누르면 가속이 빠른데 안 눌렸을 때 완전 거지 깽깽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무슨 사고를 벌였는지 이쁘게 추월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아이, 이런! 안 그렇지! 네, 일단 제꼈습니다. 어디야, 길. 어두워서 안 보여. 조금만 더 가면 돼요. 2킬로 남았어, 2킬로. 으아, 차차차. 2킬로 날라. 1킬로 남았고요. 이거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갈아타야 돼요. 빨리. 여기 스테이지쯤 왔으니까 뭔가 좋은 차 한두 개쯤은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달려 달려 빨리 쫓아온다. 꼬리. 44등? 아, 36등 올라왔구나. 200등에서 10개씩 까면서 저도 얼떨결에 레벨업을 할 것만 같네요.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25. 다음 판에서 저는 레벨업을 합니다. 별로 기쁘진 않아요. 이 게임 레벨업하면 뭘 챌린지나 퀵 이벤트나 멀티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을 주는데, 퀵 이벤트는 깰 수 있는 건 다 깨, 아니 퀵 이벤트는 말 그대로 잠깐 하고 마는 거니까 빼고, 챌린지는 제 실력에서 할 수 있는 한 했고, 멀티플레이는 아예 안 하니까. 이 게임 멀티플레이 되게 신기해요. 이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곳에 자동으로 훅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판은 1등을 못해요. 대체 왜 그런 시스템을 채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게임 시리즈 멀티플레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 멀티플레이 해본 게 뭐 있었지? 옛날에 핫퍼시트 잠깐 해봤었고요. 모스트 원티드도 PC판에서 잠깐 해본 적 있었고, 모원 2012요? 라이벌은 이제 기본이 온라인 상태니까 뭐 심심하면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방해하고 방해받고 이러고 했는데, 으아! 의외의 사고? 자식들 도망쳐봐라. 내가 못 잡아먹나 한번 보자.
니어미스 니어미스 또 니어미스. 아이 비키지 못할까. 아이 여기 버스가 많어. 학생들 수학여행가나? 비켜. 오 뭐야 이거. 누가 굉장한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자 이 버스 퀄리티 보세요. 거의 플스2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켜라. 둘 여섯 저 앞에 두 명만 잡으면 돼요. 빨리 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네 우리 사채업자들 등장했습니다. 이 깡패들 몰라요 도망칠 거예요. 쟤네들이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저런 차를 타고 저를 쫓아온다니까요. 쟤네들이 그냥 이 레이스에 나와서 상금을 얻어가는 게 훨씬 수지 타산이 맞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겁나 빨라요. 어휴 총소네요. 저는 피할 겁니다. 총 따윈 무섭지 않아. 나에게는 속도가 있으니까. 오케이 한 놈 잡았고 지필에 지쳐 쓰러진 것 같지만 아무튼 한 놈 잡긴 잡았고요. 두 번째 놈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일단 골인 했습니다. 여기까지 몇 분이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종료까지 9분 남았습니다. 젠장. 10판이니까 두 판씩 나눠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3스테이지에서 제가 개인 사정으로 연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마네요. 레벨을 25 됐다. 뭘 줄까요? 아이콘 주고요? 아이콘 주고요? 아이콘 주고요? 아이콘만 주네요. 젠장할. 차는 안 주냐? 차?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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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 뭐야 사채업자님들이 쫓아와서 그걸 아마 따돌리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네. 아니 얼마나 뛰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레이스하느라 바쁜데 방에 공자까지 펼치고 앉아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내 앞길이나 갈란다. 원래 레이스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니트로 채우자. 역주행으로 니트로 채우는 센스. 이렇게 왜 이렇게 니트로가 안 차? 이 차. 어이 뭐야 이거. 하여간 차 거지같이 빨라요. 저 차 뭐야? 저 차를 탈 수는 없나? 특정 같은 걸로 풀어주면 안 되나? 어 길이 어디야? 안 보여요. 어 맞는다 맞는다. 터져버려. 거기 서라. 내가 간다. 쟤 무슨 차인데 굉장히 빠르네요.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서 제발 제발 거기 서줘. 10초 8, 7, 6. 이놈은 뭐야? 5, 4, 3. 네 됐습니다. 어떻게 부스터를 우연히 발동을 시켜서 클리어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놈이 저기 있다 보이는구나. 빼고 고속도로에서 벗어났어요. 이야! 좁아 너무 좁아. 빨리 달립시다. 어 이놈 뭐야 대체. 아주 그냥 아! 나님 사망. 렉드 렉드. 어디부터 시작이지? 야호! 아 여기가 아닌데. 이제 리셋되고 몇 초 동안은 무적 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를 작전으로 쓸 바에는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게 훨씬 이로울 거예요. 음악은 신선하고 시원시원한데 왜 스테이지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느냐. 제 생각엔 아마 다음 판에서 이 스테이지의 결말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달려 달려 달려. 꼬리.
6분 남았습니다. 6분. 화면 왜 이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뻗었어요. 뻗었어. 게임이 뻗었습니다.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아, 사람 귀찮게 하는 일부러 여기까지 플레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게임을 접고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55분. 아!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화에 엔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9스테이지는 이제 시각적으로 멋있고요. 10스테이지에서 또 그 뭐야 이벤트적으로 멋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저는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